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가수 B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에 뭐 연루됐니 어쩌니 그래서 연예인 흠집 내기인가? 진짜 뭐 사기를 쳤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을 한번 쳐봤습니다. 일단 민사에 가깝기 때문에 세응의 관계를 보면 될것 같은데요. 세를 B 그리고 응을 부동산 매입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세, 축, 부효가 임했고요. 부효. 문서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예, 응에도 술, 부효가 임했습니다. 이것도 문서죠. 근데 이제, 세응이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서로가, 약간 억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억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소송이 붙겠죠. 일단, 새는 등사가 붙었습니다. 등사는 뱀이고요. 괴이한, 또는 뭔가 이상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등사가 있는 문서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응에는 총룡이 붙었습니다. 총룡은 뭐예요? 귀한 것. 상대가 가진 것은 뭔가 승천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세가 등사가 붙고 세 응이 모두 응이 임했으니 아니 부효가 임했으니 서로가 고집을 피우나 세가 좀더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연예인 흠집내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점괘가 나왔네요. 동한 것을 보죠. 묘 제가 동하여 인 제로 화하였다. 재성이 세를 극하니 서로가 피해를 본다. 세응이 극을 댔어요. 피해를 보는데 세가 좀더 피해를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묘 제가 세에 가까이 있잖아요. 4K에 있는 거잖아요. 4K에 있는 제가 세를 극했어요. 보통 재물점에서 재물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세가 동하여 아니 제가 동하여 세를 극하면 굉장히 재물운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소송 문제에 있어서 나왔을 때 세를 극한다라는 것은 좋지가 않은데요. 4K에 있는 제가 동하여 세를 극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BC를 갈구는 사람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겠죠. 재성은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돈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자면 이제 김태희 씨가 뭐라고 할라나 봐요. 비 너한 뭐 그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지도 모르겠죠. 예, 일단은 그러는데요. 일단 제가 동하여 육춘캐가 되었고요. 육춘캐는 싸우다, 이제 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날이라 하필이면 해날이고 유달이라 재성은 깨지고 합하고 충하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 합과 충이 계속 이제 섞여 있잖아요. 이건 복잡하게 흘러가는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월파 맞았으니 이번 달에는 뭐라고 이렇게 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묘 제가 술토에 묶여서 합이 풀리니까 다음 달에 아마 이제 BC한테 어떤 제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태신됐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제재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육충이 됐는데 또 육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말 복잡한데 충되고 합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싸우고 합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로가 조금은 억지가 있고 서로가 조금 억지가 있고 그중에 B씨가 좀더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결론은 B가 조금은 양보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애매하죠. 괴 자체도 내택김이에요. 내택김에는 절름발이 여동생을 시집 보낸다라는 의미라서 뭔가 결함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나 소송 자체가 결함이 있다라는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새를 이 정지훈 씨로 뒀기 때문에 약간 정지훈 씨의 그 결함이 있는 것을 팔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냐 아니냐 그러면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내택김의 자체가 절름발이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점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지훈 씨가 문제 있는 건물을 팔기는 했다라는 얘기이긴 하죠. 그래서 약간의 서로가 억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좀 중언부언 말이 길어졌는데요. 뭐 개인적인 궁금한 거, 뭐 또는 나도 궁금한 게 있어 점쳐보고 있다, 뭐 매매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